내일 수연이 오잖아요. 그럼 뜯었다 붙였다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요. 그 사람은 못 믿는다고 하니까 뭐 카메라나 뭐 정치적인 증거를 남겨놨어야지. 어? 그러니까 똑딱이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뭐 좀 이렇게 증거를 남겨놨어야지. 아니, 몇 명인지. 아유 그런 건 안 나요. CCTV 안 나겠잖아요. 저희 CCTV 다 찍어놨으니까 정보국이 청구하세요. 네, 네 나중에 하세요. 내가 한마디 더 할게요. CCTV도 조작하는데 뭐. 참관이니까 네. 내 업무를 다 하기 위해서 나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 그래요? 그런데 왜 이 있잖아요. 있는 것을 체크하지 않고 뛰었다 붙었다 하면 그 여유는 그냥 풀려요. 그럼요. 맞아요. 아니 그 열었다 닫았다 한다면서 노트가 들어오면 또 중지했다가 또 열고 왜 열고 닫고 해.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비밀 보관인데 누가 봅니까? 봉투 안에 누가 봐 어떤 놈을 믿어. CCTV가 다 있는데, 예? CCTV가 다 찍혀 있잖아요. CCTV를 어떻게 믿어, 우리가? 뭘 믿으시려고 그래요, 그럼? 아니야, CCTV. 야, 좀 심했네, 이거. 그러면요. 위원장님, 저만 자,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요걸 좀 잡고, 저기, 여기, 저, 객관으로 찍게. 아, 그거 안 됩니다. 왜 안 돼, 우리가 뭐. 무효표 처리해야죠, 뭐. 여기 국민의 이의제기에서 나와 계시고, 네. 더불어 민주당에 나와 계세요. 이 두 분이 네. 따로따로 다 나와 계시니까. 정당에서 이분들은 위원으로 나와 계세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무슨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인간은 오류가 다 있으니까 나는 내 말을 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아 잠깐만요. 한마디 할게요. 나는 처음에는 두 분을 잘 몰랐어요. 예. 나중에 원장님 교수님 최악 관심을 예. 저보다 이름 비슷한데 막강하신 분이에요. 예. 과거 경력을 보니까. 예. 나 또 여기 계신 그 연경신은 그거 어딘지 50개 넘는데. 국민의 직원 어머니 오셔서 네. 아 그런 데가 가졌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여기 이경호 의원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봅시다. 여기 저 이경호 의원 이름은 저는 신뢰를 하니까. 아니 이분 두 분이 네. 두 정당에서 나가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괜찮다면 입회하에 하는 걸로 하시죠. 네. 뭐 여기서 아니, 미안합니다. 물어서 무슨 네. 당에서 나오셨어요? 여기는 당에. 저는 국민의힘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공인지 자체가 혹여라도 이렇게 뗐다가 잘못 붙이면 여기가 하얗게 변해요. 특수용지라서. 그리고 이제 우편으로 오면 관내 투표했을 때 이게 오면은 일단 여기다 저희가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가지고 온 거를. 아니 그런데 왜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왜냐면 저를 무조건 열었다 닫았다. 위원님 그러면 하나 질문 하나 더. 위원님 질문 하나 더. 아, 그러니까 대안을 반대하는 천상에 있는 유연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 위원님, 나 하나만 질문. 위원님, 아니, 나 질문, 나. 아니, 위원님, 아니, 국민의힘 위원님이라며. 난 대안 반대하지 않았어, 나. 저 앞으로 나가세요. 판사님한테. 난 대안 반대하지 않았잖아. 아, 나 위원님한테 뭐 물어보려니까 질문도 안 받고 도망가네. 이거 아,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아, 나는 괜찮아. 아니, 나는 괜찮다니까, 그러네. 대안 반대. 아니, 본인만 괜찮다.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이거. 지금 이미. 그러니까 지금 벌써 그만하시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뭐, 나는. 하도 난. 위원장님 부르시잖아요. 아니, 뭘 불러요? 나는 반대 안 해. 이 양반들 뭘 하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아니, 그래. 나는 뭐, 그, 네. 나 그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위원장님 어차피 앞에 가서. 돌이켜서 나 위원님한테만 물어보고 싶어. 위원님 잘 찍어. 위원님. 그러면 이제 그 여는 거는 뭐 100번이고 여는 거 좋다 이거야. 우체국에서 여 오는 과정까지 네. 뭐 보고 그러진 않죠. 위원장 앞으로 잠에 그 가지고 온 거 저희가 봤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는 건 맞죠. 가지고 왔어요. 그 우체국에서 같이 뭐 그 표가 각동에서 그 관에 막 제주에서도 열로 보내고 뭐 경북에서 열로 했지만 막 각지에서 오잖아요. 그거를 보진 않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미 도착, 그러니까 이미 도착한 것만 보는 거죠. 이미 도착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온지 사실 알 수가 없어. 나는 그것까지 나는 하고 싶지 않아. 뭐 연예인 듯이 하지 마. 나 그것까지 하고 싶지 않아. 아니 가서 보시라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그런데 이거 알아야 되는데. 정민아 이거 왜 그래? 알고. 난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가서 설명을 들으시라고요. 모르시면 그것도 좀 아시죠. 설명 들어보죠 뭐. 계엄을 반대하는 참관이 유행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참관인 추천을 받은 정당명과 정당명과 본인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이 얘기하시죠. 먼저 얘기하세요.
본인 말씀하신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아, 저기 아니 이의 제기하시면 돼요. 이의 제기. 정당명과 본인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민당 대표 창관인 유진박입니다. 네. 그러면은 창관 유진각 씨라고요? 예. 예, 유진각 씨는 개함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듣게끔 나도 말씀 좀 줘요. 네, 그거는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자기만 말씀하고 나는 말씀. 저 위원장이시니까요. 예, 이거는 아니 저희 위원장하고 위원석에 계시는 분들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네. 이게 관의 투표함인데 이게 봉투가 들어올 때마다 열었다가 다시 또 안 들어오고 있으면 닫았다가 또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면서 봉인지를 붙였다 또 떴다 하는 이런 의혹이 있어서 그걸 준비하자고. 그러면 이송에 참여한 대표 창단인은 위원장 유원석으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마이크 좀 줘요. 더불어민주당 한유진 씨, 국민의힘 김재훈 씨, 무소속 김정현 후보의 조충렬 씨, 네, 세 분 나오세요. 왜 우리 보합자세는 하지 맙시다. 왜 이렇게 이송에 참여한 대표 창관이 세 분 나오세요. 아 이게 국민의 숙제지 여러분들 관리 숙제잖아요. 이재기하는데 타당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 세 분 나오셨어요. 대표 장관님 저기 두 분 오셨어요. 두 분 오셨어요. 네. 아까 여기 이렇게 돼 있던 거 네. 그거 직접 보셨잖아요. 네, 네. 지금 우리가 네. 이거를 뜯다 붙였다고 막 이렇게 한우진 씨 그리고 네. 김재훈 씨 네. 조충렬 씨 네 세 분 나오셨죠. 투표함 보관 장소 출입문 봉인 투표함 봉인 투표함 이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또 잠깐 답변을 누가 하셨지? 누가 하셨죠? 정당이랍니다. 한우진 씨, 그다음에 우리 여기 그 다음에 그 이분 민재 국민의힘입니다. 네, 문제 없으셨고 네. 세 번째 저 조충렬 씨. 네. 특별한 부상 의무 가지고 이야기할 때 저는 거기서 이제 대표 참가 지금 대표 참가님이잖아요. 보관돼 있는 거를 보기 봤는데 서명이 제 서명이 아니라서 그 제가 이거 뭐 2분의 1만 맞고 2분의 1은 확인할 수 없다. 네. 아 거기 있죠. 이게 특수 공인지에 서명을 하는데 서명은 사전투표 참관이냐고 이 확인은 이 개표사무원이 하니까 네 글씨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뭐를 확인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조충렬 씨, 네. 그, 이, 우리 사전 우편투표함 이상률 확인서에 네. 그, 조충렬 씨가 서명을 했거든요. 네. 네. 그걸 이유를 적어 놨어요. 읽어보십시오. 대충 대답 듣고 넘어가려다가. 어쨌든, 절차에 이 있는 점에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이게. 위원장님, 이게 지금 네. 사전투표 참관인이 이렇게 그 서명하고 확인은 개표 사무원이 하니까 이게 제가 뭘 확인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 보관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체인 오브 커스터디에 이게 진짜 위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번 전화할게요. 관내 선거인의 투표지가 들어있는 해송용 봉투가 우편으로 배송이 되면 네. 정당 추천위원이 직접 또는 위원 참여하에 우편 투표함에 수인합니다. 이때 우편 투표함 동의는 정당 추천위원이 하고요. 이 과정이 CCTV 영상으로 송출되는 것이며 정상적인 업무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정당 추천위원 한꺼번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미 공감을 해봤었고 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왜 이렇게 끈끈이가 왜 있어? 이건 좀 이따 설명하시고요. 네. 설명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 하자는 말씀 정당 추천위원 두 분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네.
그 아니야. 그 최규현 위원님 그리고 이경옥 위원님은 우편 특수한 투입 및 투입 후 공인 과정에 직접 참여하셨나요? 네. 그때 뭐 이상이 있었나요? 네. 그러면. 근데 저는 아니 중간에 이제 투표함을 보니까 네. 서명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 공인과 이성의 이상이 없으므로 개함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참관인 개함 씨는 유진각 씨는 참관할 자리. 아니 이 신청하는데 뭐 개함을 진행해요. 아 이거는 이제 네, 네. 아, 112 신고해 경찰 불러오죠. 사전 투표 참관인 있었는데. 중간에 그 오전 아니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기본적으로 네. 이제 돌아가시죠. 우리가 그 개함에 이상이 없다는 것은 그 정당 추천 위원이신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과 그 더불어민주당 두 분께서 다 참여를 하셨고요. 다른 정당 괜찮아. 다른 정당은 국회 교섭단체 정당이 아니어서 위원님 안 계세요. 국민의힘의 위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아니 우리 위원님 그 위원이 그 저는 해당이니 그러니까 자기가 민주당 위원이면 민주당 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이면 그 성실하게 그 임무를 다해야 되는데 제가 사전투표 제가 개표소 참관으로 왔을 때도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고 예? 그래 지금 뭘 얘기하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개표 참관으로 왔을 때 돌아가시고요. 계속 하시면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 국민의힘 대표께서 맞다고 하시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투표합이 또 문제점들이 다섯 개가 있어요. 어디 요거요? 안에? 아니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이 투표함에 하나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인정 없다고 말씀을 해줘서 네. 인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거는 이의가 없는 걸로 하시고요. 네. 또 이의가 있으시면은 우리 이의 제기하시면은 우리 선관위 직원분이 일단 먼저 그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선관위 위원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 정당에서 이 신청 안 하면은 그냥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중에 이거 여기 위원장의 잘못된 판단도 있으니까 뭘 불러 결정을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 사전 투표 참관인이 서명을 했는데 개표 참관인이 확인을 하니까 지금 예. 어떻게 보증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 전에서 이런 그 서명을 원래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서 밑에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보니까 다 이런 거 다 그냥 무시 저런 거 다 그냥 넘어가 버리면 뭐 확인할 게 뭐가 있어? 그렇죠. 끝나고 나서 우리 국민들이 이게 이것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묵살하면 안 되죠. 에? 여기에 아무리 관리 감독을 한다 해도 이게 신빙성이 있는지 논리가 정연한지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판사라든지 감독관이 해야 되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위원장이라 그래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 반박을 해요. 아니 공인지가 이게 떨어져 있으면은 그 공인지 왜 붙여놓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아 의미가 없지 공인지 붙이지 마 그냥. 제가 얘기를 했어요. 관리 번호를 갈면 돼요. 관리 번호 1년 번호를 집어넣으면 관리 대장을 만들고 그러면 관리가 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거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애로점을 가지고 있고 부정선거 의혹이 나는 것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행정 때문에 분명 그렇습니다. 그 고지에 저기 봉인지에 저기 홀로그램 마크가 있으면은 네. 저거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관리가 돼요. 컨트롤. 예? 네. 컨트롤 돼야지 이게 이거는 특수봉인지 이거 하는 거는 이거는 컨트롤을 방해하려는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국가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국가에서 그걸 못함으로써 얼마 전에 예? 사전투표소 몰카 사건도 그래서 일어나서 이거는 정당 방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원장 이거 뭐고 해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선거 전에 그 선관위한테 미리 확약을 받았잖아요. 네. 공인지 뜯어지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창관위로서 얼마든지 문제가 있는 거다.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직원들이나 위원들한테 제가 물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함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의원들이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 사람 국민의 네, 국민의힘의 위원은 네. 굉장히 그 의심받을 일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어? 네. 제가 저기 타전투표 모의시험 할 때도 왔는데 네. 네. 이건 뭐 잘 세봐야 되는데 네. 민주당 의원이 아 뭐 그 컴퓨터 네. 다 이해해서 나는 이해해서 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네. 아 위, 국민의힘 의원은 어? 좀 더 살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알고 똑같아요. 있는데 왜 그냥 넘어가자 이런 민주당이나 뭐 그래서 국힘이나 다 똑같아 똑같은 한패거리다.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여기 위원으로서 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얘기 그 뒤로는 얘기 못하겠습니다만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지 좀 의심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위원은 이름이 있어요. 그 국민의힘 그다음에 민주당 위원들의 이름이 다 그 용산구 선거관리위원회 가면 위원 소개가 다 있으니까 확인해서 그리고 여기 위원회 오늘 있었던 거. 사 특수봉인지에 서명하는 거. 그거 굉장한 문제입니다. 어? 엉터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자 수를, 이게 관내사전 투표하는데, 투표자 수를 몰라요. 이거는 그쵸? 있을 수 없는.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럼요. 이게 지금 자체가 지금 뭐, 우리가 어디서 온 선거 절차에 의해서. 사진 좀 하나 찍어주세요. 그래, 민주가 절차에 예, 선수가 발표하게 돼야 되죠. 아, 예, 우선 저는 영상 끄겠습니다. 예, 예, 예.